우리 과수농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뭐냐? 넣어줄 때 버섯 배지를 가장 선호합니다. 이게 되게 싸게 많이 나오거든요. 요즘 하우스 안에 지금까지 엉뚱한 거름을 계속 쓰다 보니까 5년을 못 버티는 거예요, 하우스가. 자, 그래서 새롭게 자연의 방식을 도입하는 게 뭐냐면 하우스에서 필요한 기계의 8, 90%를 갖다가 이렇게 재배해서 이걸 세 번 정도 로타를 쳐가지고 여기를 기반으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. 네, 마찬가지로. 네. 그러지 않으면요, 보세요, 여러분. 여러분이 쉽게 선택하는 거름이 뭐예요? 개분 30%, 돈분 40%짜리죠. 예? 우분도 있지만, 우분은 괜찮은 거름이에요. 그것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. 그거는 우리 절대 안 쓰죠. 왜? 우리는 망한다고 생각해요. 자, 우분은 굉장히 좋아요. 풀 많이 먹은 똥 좋단 말이에요. 우분, 말똥, 염소똥 굉장히 좋은 거름입니다.